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이번 8화에서 빅마우스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편의상 그 조직의 우두머리를 빅마우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다수설은 박창호와 보육원 동생들이 빅마우스이고 강 회장의 화학실험 때문에 부모들을 잃었고 그에 대한 복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럴듯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 가설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보죠. 만약 박창호의 목적이 강 회장에 대한 복수라면 킬러들을 고용해서 진작에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빅마우스는 검찰청 안에서도 독극물로 타겟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강 회장 주변에 아무리 경호가 많다고 해도 그를 암살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 회장의 단순한 죽음은 빅마우스의 최종 목표가 아닌 거죠. 우리는 빅마우스가 누군가에 집중하고 있지만 왜 그럴까에 집중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강 회장에게 진짜 복수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강 회장의 모든 권력을 빼앗은 후에 내가 누구의 자식이었다 라고 정체를 드러내는 게 통쾌하지 않을까요? 강 회장은 현재 후계를 찾고 있습니다. 공지우는 빅마우스에게 1000억을 뺏기기 전에 나름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죠. 드라마를 보면 강 회장이 공지훈을 못마땅해야 하는 장면만 나오는데 빅마우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공지훈은 본인의 능력으로 형들도 제끼고 승승장구하던 캐릭이었습니다. 공지훈이 나가리 되면서 누가 강 회장의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최도하 시장이 급격하게 부상했죠. 물론 강 회장은 현주희를 더 눈여겨보긴 했지만 현주희는 남편 최도하를 밀고 있어요. 결국 빅마우스 강도짓의 최고 수혜자는 최도하입니다. 그런데 빅마우스가 최도하가 아니고 박창호와 보육원 동생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은 최도하도 공범이라는 거죠. 박창호에게 변호를 맡기며 접근한 것도 최도하였죠. 강 회장의 기업 역사 관람에서도 최도하의 가족은 강 회장에게 희생되었다고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빅마우스는 판을 어지럽혀서 공지훈을 나가리시키고 최도하에게 강 회장의 모든 권력을 다 물려받게 하고 정체를 드러내겠죠. 그런데 여기서 최도하가 빅마우스면 굳이 박창호와 공범일 필요는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빅마우스는 최도하도 박창호도 아니고 신선한 전개가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